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도전합시다. 아멘. 지난 주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도전이라는 3주차 주일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올해 이 원단 메시지 속에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원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품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힘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원단 말씀인 이 아모서서를 전화번호로 풀면 99에 8355번입니다. 왜냐하면 9는 총 9장으로 아모서가 구성되어 있고요. 8은 바로 8개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3은 북이스라엘에 증거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3편의 설교가 담겨 있고 5는 5가지 환상 그리고 나머지 5는 5가지 회복의 약속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5장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거 우리 원단 말씀이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예, 야고보가 바로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바로 사도행전 15장은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로 그 신앙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최초의 공의회가 열리는 내용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방에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셨던 이런 역사들, 표적들에 대해서 보고를 상세하게 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아멘으로 받았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보고를 듣던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방인의 할례 준수를 주장하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문제로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로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유대적이고 지극히 율법적이고 나 중심적인 옛 틀을 깨는 도전이 없이는 237의 이런 엄청난 응답을 우리는 담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이들이 모두 주를 찾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초월적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를 찾게 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벌써 여기서는 10년 전 사건입니다. 10여 년 전에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사례로 베드로가 들면서 이처럼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그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뭐 무단히 엄청난 노력을 했었습니다. 수많은 제사도 드렸었고 또 율법을 탐없이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런데도 끝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야말로 나라까지 빼앗겨지는. 그런데 이방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 몰라요. 또 이들이 할례도 전혀 몰라요. 또 어떠한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거 말도 안 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당치도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습니다. 너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내가 완벽하게 충족시켰다라는 것이거든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그렇죠. 내 행위 내 의, 내 공로, 내 열심이 그래도 보태져야지 조금 더 완전한 구원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유대교 사상인 것입니다. 이번 강단을 통해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리미니안 주의자들의 비성경적인 주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미니안 주의자들의 생각은 부분 타락입니다. 아이 뭐 그렇게 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오염된 것은 아니야. 일부만 타락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사실 우리가 불신자보다 능력 있고 죄를 덜 지어서 더 잘나서 뽑힌 거 아니거든요. 무조건적인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건적 선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과 학력적 은혜라고 말하지만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 개신교 안에 참으로 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많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해석하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이 비성경적인 주장에 우리가 아멘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흔히 신앙생활을 참 저 사람은 열심히 해, 참 믿음 좋아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사실은 무조건 열심인 거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지향하는 방향이 있고 사장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니까요. 그거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열심히 해볼 거야. 바로 잘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방향입니다. 방향. 방향이 어긋난 것은 철저히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종교는 우리에게 계속 내놓으라는 겁니다.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 자꾸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데 자꾸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고 무거운 짐을 가중시켜주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그 짐을 다 걷어내주는 겁니다.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히려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해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단 1%의 열심도 여러분의 의도 공로도 노력도 필요치 않다는 것. 왜? 하나님이 이미 열심을 다 내셨고 이미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영접하기 직전에 오,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더 좋아요. 여러분 영접하는데 준비가 있어야 됩니까?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됩니다. 그냥 내가 지옥에 있으면 지옥불 떨어질래요 이 정도 자세 아닌 이상 준비될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특별히 이번 강단 말씀 결론처럼 사랑은 받기보다 주는 거. 이 사랑의 능력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우리의 과거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려놓을 때 여러분 인생에 참된 구속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 만왕의 왕이요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누릴 때 구속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참된 구속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 완전한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철학자 깁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철학을 전파했더니 사람들은 칭찬하였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였다. 참 의미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철학을 선포하고 과학과 윤리와 선행과 구제 봉사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스컴에서는 또 불신자들은 참 좋은 교회야, 참 멋진 기독신자야 라고 칭찬과 박수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절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고 우리 인생의 12가지 인생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교회를 36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지신 이유, 정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많은 타 종교, 많은 봉사단체들, 많은 기관들이 절대 알 수도 없고 전할 수 없는 복음을 우리 교회에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야, 이 시대 안디옥교회처럼 어느 교회를 사용할까 바라보신다면 분명히 우리 예원교회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새가족 사역은 제가 늘 생각할 때 참 이거는 경계선 사역이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도 들어오고 또 많은 종교인들도 사실 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절에 다니는데 어쩌다 한번 오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다 믿는 분들을 대하기보다는 매주 영접운동으로 새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고 신분이 바뀌어지는 곳이고 그래서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이 필요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비단 새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신자들이 사실 오늘 제목처럼 주를 찾는 목적과 동기가 지극히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고 자기 소원 중심적인 동기를 갖고 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꾸 선한 복음의 동기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잘못되고 틀린 각인을 바꿔주는 거, 그 과정들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새가족 사주교육반이 지난 주일로 1184기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1184기 이거를 우리가 52주 상설반이니까 이거를 52주로만 나눠도요 22년 23년의 역사입니다. 새가족 역사가 그렇습니다. 대표성을 띈 우리 예원교회가 가는 것이 언제부턴가 길이 되었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당 헌당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도전하고 개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사주교육을 수료했던 어느 새가족 항상 이렇게 마치고 나면 이제 감사 인사도 하시고 제가 또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인사도 드리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사실 교회 문화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보단 나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공통점이 보면 밥은 잘 드는데 밥. 그러니까 밥 먹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도 사실 몰랐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제가 복음의 기초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저희야 뭐 수도 없이 말하고 있고 또 수도 없이 수료자들이 이런 간증들을 하십니다. 우리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람이 나와서 똑같은 메시지를 저는 매주 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표가 한 번에 영원한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참 자부심이 있고 그럴 때 굉장히 힘이 나요. 야, 내가 매주 사주 메시지를 하지만 같은 거 돌리지 말고 정말 기도 속에서 긴장하면서 정말 새 가족들이 금쪽같은 시간 쪼개서 온 거잖아요.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인데 그들이 정말 여기서 인생의 해답을 얻고 가야 되지 않을까. 참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밥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밥을 먹이는 것도 결국은 복음을 넣어주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이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베드로의 증언 이후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같은 복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임했던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할 때도 그 성령이 임하셨고 베드로를 통해 나타났던 표적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그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동일한 복음을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우리도 동일하게 현장에서 표적을 체험하고 있고 우리도 동일하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신론자들의 특징은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시계공과 시계의 관계로 잘 비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시계공의 시계를 뻗치게 만들어 놓고 태엽을 딱 감아 놓으면 시간이 안 와서 저절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하나님이 세상을 멋지게 창조하고 자연 법칙을 저장해 놓으면 그대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멘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네, 근데 다행히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절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도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해 라고 할 때는 네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인 선악과 언약을 어겨버리니까 그것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어 라는 말을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은혜 받았어 라는 말 속에는 내 생각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이 맞아떨어지는지 몰라. 이럴 때 이제 은혜 받았다는 말 참 많이 쓴다요. 진짜 그래요. 그럼 뭔가 이렇게 참 어긋나. 나는 A를 원하고 왔어. A를 선택하고 싶은데 강단에 자꾸 B를 말해. 왼수인데 사랑하래. 이럴 때 이제 갈등 오거든요. 그럴 때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 안 해요. 미웠는데 네 머리에 막 하나님이 와르 부른다 이러면 막 아멘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은혜 받았다. 자신의 생각과 맞을 때가 아니죠. 어떠한 설교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그 순간이 최고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표적, 다른 은혜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복음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니틀 너무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된 줄 알았는데 돌아서 보면 또 고무줄처럼 또 가서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니틀을 발견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제 날마다 복음으로 복음의 새틀로 새롭게 여러분 기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를 찾게 하는 삼운동의 주역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시므온 베드로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봐라 이방인 고넬료도 주의 이름을 위한 백성으로 포함시키셨다. 이걸 다시 한번 야고보도 강조를 해주면서 베드로의 견해를 좀 지지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굉장히 짧은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대교 기독교인들하고 바울인하고 똑같이 이방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쪽에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또 같이 믿는 기독신자들끼리도 그렇죠 우리 기관 안에서도 얼마든지 의견의 대립이 일어날 수 있고 분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대립과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굉장히 성경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면 막 나름대로 이유도 대고 자기 주장도 하고 이래봐도 내가 전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전통과 여러 가지 체험들, 다수의 의견들 많이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경험도 진리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베드로와 바울의 증언을 다 듣고 나서 야고보가 어떻게 하냐? 바로 강단, 올해 원단 말씀인 구약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봐라. 베드로와 바울의 증언이 지극히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냐. 지극히 하나님의 뜻임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갈등이 있고 이거냐 저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분쟁과 선택의 판단의 기준은 IQ 150, 200도 안 되는 우리의 짧은 생각이나
이론이나 상식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치어 일으키리니. 자, 우리의 원단 말씀이죠. 다윗의 장막, 다윗 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왕조, 다윗 왕조, 이 장막이 왜 무너졌을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신앙의 지도자들이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 받았지만, 그렇죠? 구원을 나타내는 삶, 영향력을 입히는 삶, 이거 살지 못하니 오히려 그 당시 사회가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결국 노예 포로 속국되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어지고 영원할것 같았던 다윗 왕조는 이제 이 유다의 멸망 이후로 전혀 등장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 무너진 다윗의 장막 어떻게 다시 재건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막 반성하고 개혁하고 우리가 한번 해볼 거다. 100번 우리가 개혁하고 반성해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너진 가정, 무너진 후대, 무너진 사역, 무너진 생업, 무너진 학업, 무너진 경제가 있습니까? 이것을 일으켜 세울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소원으로 품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 왕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 더 큰 응답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아모스 말씀에 보면은 남은 자로 비유되어 있고 이 본문이 바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올해 원단 메시지를 이 야고보가 이렇게 본문에 인용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 것인지를 본인의 직접 구약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늘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내 경험, 내 느낌, 기준은요 늘 바뀝니다. 옛날에 저도 막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너가 그때 몇 달 며칠 몇 시 몇 대에 무슨 옷을 입고 머리가 그때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그랬잖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요. 네. 오늘도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급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이제는 못 믿겠더라고요. 하루도 열댓 번 진짜 우리 마음이 뒤집어지고 바뀌는데 여러분 뭘 믿습니까? 우리는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강단과 그래서 24시 여러분 소통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바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으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나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니까 이 멘트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 나야말로 만국과 만인을 다스릴 사람이야 해서 사이비 교주들이요 이 말씀을 교묘하게 적용시켜서 자신을 만국을 다스릴 자라는 황당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국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모스 올해 원단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아모스 당시에 여러분 선지자가 없었겠습니까? 뽕나무 기르고 양치던 목자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를 양성하는 공의적인 기관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평범한 아모스를 부르셨을까? 아무리 공인된 기관도 있고 공식화된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본질을 놓친 교회가 너무 많고 그런 목회자가 안타깝게도 너무 많이 있고 그러한 기독신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모스처럼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영적 선지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셔야 돼요. 시대시대마다 남은 자 속에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가셨고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를 찾고 또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첫 공의 결과에 의해서 이제 이방인 전도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총 28장까지 되어 있지만 가장 중심축, 가장 전환점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면서 아쉽게도 이제는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 시대가 열리고 바울이 등장하고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본격적으로 힘차게 이 복음이 확산되어짐에 따라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은 역사의 뒤로 물러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원의 우리 본당 헌당이 작년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원 36년 이제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당, 우리가 늘 말하고 있습니다. 237을 담고 237을 또 역파송하는 그야말로 이방인의 뜰이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하 2장을 보면 솔로몬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그마치 15만 3천 명이 넘는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돼서 봉헌 기도를 하는데 이방인들도 이 성전에 와서 누구나 기도할 수 있음을 이제 봉헌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독점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237 만민에게 열린 공간이 바로 이 성전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원 본당의 또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해서 복을 얻을 거야. 이미 창세기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의 비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본당 헌당이 안주하지 마, 고이지 마, 계속해서 흘러야 돼요. 고여 있을 때 썩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채찍질할 수 있는 삶 운동의 시대적인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타트만 운동이고 사천망대 운동이고 237 치유 운동인 것입니다. 주일 광고를 통해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 스타트만 운동은 총 4단계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옛날 한국교회 1세대, 그, 정착 1세대는요, 그냥 등록 플러스 정착이었어요. 그냥 데려다 놓으면 새 가족이 알아서 살아남는 그런 구조였지만,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년 2,000명이 넘는 새 가족이 오는 것도 참 축복되고, 한 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사실은 1,000명 와서 100명 남은 것보다, 100명 와서 100명 남은, 사실 결과는 똑같잖아요. 많이 와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정말 실속 있는 사역. 그래서 1단계는, 지금 3,000개가 넘는 3인 1조 팀들을 신청서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미완성된 망대, 앞으로 나는 전도하고 싶어요, 동참하고 싶어요 라는 우리 의지를 보인 것뿐이지 아직은 미실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2단계는 이제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교회로 초청해서 데리고 오면 이제 2단계로 진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실은 끝은 아닌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3단계는 대예배도 한 네 번 정도 드려보고 아니면 새가족 사주 교육도 대학부에서도 또 청년부에서도 또 어린 장년부도 있으니까 사주 교육도 사주 받고 대예배 또는 사주 교육 그렇게 되면 사주 정도 하게 되면 아 나 이제는 이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면 정식 그때 등록을 한다는 거죠. 예, 무조건 오자마자 등록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3단계가 이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네 번 나오고 다섯 번 안 나오면 끝나잖아요. 다섯 번째 안 오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계속 추적하면서 아 정말 이 세 가족이 지속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래서 우리가 그 추적 기간을 거쳐서 그러면 여러분 딱 그 기간이 끝나면 비로소 하나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많이 몰려와서 막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한 영혼이 제대로 예원이란 토양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출석 1만 성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1만 출석 성도가 몰려왔을 때 이들을 다 모을 수 있는 그릇이 될까? 100명을 붙여줘도 내가 100명을 다락방할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때도 부모들이 끊임없이 태교도 하고 출산 준비도 하는 것처럼 1만 성도가 몰려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바람이 붙여줘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새 중에 다른 새들이 이렇게 알을 품기 시작하면 따라서 알을 품는 흉내를 내는 새가 있대요. 나는 그 새가 무슨 새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알을 깔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품지 않았는데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3.1조 전도 대상자 이제 한 생명을 품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뭐 흉내 내고 그냥 우리는 그냥 방랑자가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거기에 참여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1월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등록처에 이렇게 오시면 전에는 그냥 등록카드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새 가족을 데리고 오면 3인 1조로 이렇게 어떻게 전도해서 오신 거예요? 라고 이제 등록처에서 묻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 저 홍길동, 저 3인 1조 신청했는데 기회 왔어요. 근데 하나 팀을 냈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가족하고도 하나 하고 친한 친구하고도 하나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다섯 개 됐어. 그럼 이제 어느 팀에 넣어줄지 등록처에서 헤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되죠? 아 홍길동님 오늘 저기 홍길동 탁탁탁탁 치겠죠 저희가. 그럼 이제 홍길동하고 관련된 홍길동이 AB랑 홍길동이 CD랑 홍길동이 EF랑 여러 팀이 나오겠죠. 홍길동님 어느 팀하고 매칭을 아 홍길동 AB로 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아, 나 3회는 좀 나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이런 분들이 막 있으세요. 그리고 아이고 3회조로 하지 말고 일단 그냥 넣어봐요 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 보면 나중에 3회조 팀이 있어. 우리가 인도자 대해서 딱 팀명을 조회해보면 여러분 얘기해 주시와요. 네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망대 뭐 하겠다고 해놓고선 그 굳이 데리고 왔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한 영혼이 왔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대배도 함께 드려주고 사주 교육도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새가족들 오시면 이제 인도자나 또 상황에 따라 새가족하고 바로 면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새가족이 이런 질문했어요. 사마귀가 뭡니까? 사마귀와 영적 싸움을 해라. 사마귀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뭐 그렇게 곤충하고 싸우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곤충이 두려워. 사마귀 뭐죠? 사단, 마귀, 귀신. 요거 이제 예배 드릴 때 알려주셔야죠. 알려주셔야죠. 얼마나 순수합니까? 저도 아마 제가 새가족이었어도 내내 궁금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저놈 뭐 사마귀가 얼마나 큰 사마귀길래 저렇게 두려워해. 그래서 저는 새가족 정착은 참 연애와 같다. 우리가 연애 기간은 계속 연락하고 그 사람 마음을 얻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 막 노력하고 일거수일투족 막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 나도 그거 맞춰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지속으로 영적인 영의 연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견고히 서고 형통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그렇다 하면 주의 종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심플하게 순종하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경고케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장단기 결석자들이 주를 찾게 되는 삼운동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770년에 어떤 탐험가가 이제 호주 대륙을 발견을 했는데 긴 꼬리로 몸의 중심을 이렇게 잡으면서 어설프게 뛰는 동물을 딱 발견한 거예요. 저 동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에게 묻죠. 야, 저 동물의 이름이 뭐야? 그때 원주민이 캥거루 이랬어요. 캥거루. 그런데 이게 원주민 토속어로 나도 몰라 이 뜻이에요. 나도 몰라. 그런데 어찌됐건 캥거루라고 일단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자, 캥거루가 분만할 때 보면 특이한 상황이 침을 묻혀서 산도, 예, 그 길을 마련하고 캥거루 새끼가 그 산도를 따라서 이 아기 주머니로 들어가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자라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해서 만들어진 게 인큐베이터.
네, 미숙아와 조산아 사망률이 아무래도 높았던 시절에 캥거루 탄생에 감안해서 착상해서 개발됐던 것들이 바로 이 산부인과 병원 인큐베이터. 저도 지금은 이렇게 막 목소리도 크고 막 통뼈고 막 이러지만 저도 1kg가 안 됐던 미숙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큐베이터 얘기하면 굉장히 친근해요. 기억나요. 네, 제가 이제 쌍둥이를 태어났기 때문에 쌍둥이 언니는 2kg도 안 됐어요. 이름을 안 지었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어요. 그때 너희가 얼마나 작았나를 표현해줘야 되겠는데 뭐 물건 갖고 비유할 수가 없어서 항상 주먹으로 하면 이 주먹에 제 얼굴이 가려졌대요. 지금 한 20개 들어갈 얼굴인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딱 가려졌다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이게 살겠냐 죽겠냐 해가지고 이름도 안 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성하게 자랐다니까요.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저를 정말 이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말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일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정말 그 보살핌과 의료진들의 전문적인 돌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 제일병원 인큐베이터 출신인데요. 그때 그 스포이드로 그 영양제가요. 그때도 한 3만 원 했대요. 자꾸 나이가 나와서 그런데 어쨌든 50년이 넘는 그 세월에 여러분 3만 원짜리 그 영양제를 입에 똑똑똑 떨어뜨렸대요. 살려야 된다는 신념으로 막 그 약을 떨어뜨리는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종종 하셨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이 신생아 치료실에서도 쓰는 방법이 캥거루 케어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아기를 기저귀만 찬 상태에서 이 부모하고 자꾸 스킨십을 시키는 거죠. 안는 거죠. 그러면서 스킨십 하면서 그 피부로 서로 닿게 하고 그러면서 격리가 없는 돌봄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스타트만 3.1.1조 팀들이 바로 영적으로 볼 때 인큐베이터의 역할이고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바로 이런 캥거루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거 하나님 스타트만이 라스트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 운동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비로소 새가족들 그리고 장단기 결석자들 나아가서 만국이 주를 찾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부끄러운 구원 아닙니다. 자랑의 면류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은요 여러분 차등 상급론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야 무슨 천국까지 갔는데 별의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달라. 무슨 천국에 차별이 있어.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순교와 우측 광도의 죽음, 그들의 상급이 같아 되겠습니까? 그것이 같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차별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만 구원받고 왔니?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날에 결산의 시간표 속에 그래도 뭔가 가득 찬 결산 보고서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자랑의 면류관을 준비해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응답 25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